자, 우리 지금까지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농민들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란 청, 일본 등 외세 수탈과 탐관오리 횡포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잘 보시면 동학농민군이 적대시했던 두 주체를 알수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외세. 청과 일본, 그리고 탐관오리였다라는 것들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농민들은 그들에게 분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 당시 상황,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10년이 된이 상황에서 어떤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을까요? 노노,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근데 문물을 받아들인다라는 이유로 국가에 수많은 세금을 지출하였고, 이모군란 갑신정변의 진압 대가로 청과 일본에게 많은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세금이었겠죠. 그러니 근대화로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백성들의 삶은 점차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외세는 돈만 수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쌀도 수탈해 갑니다. 이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속되는 일이었어요. 당시 일본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쌀 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무차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관리들이 방공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방공령이란 식량이 부족할 때 곡물의 유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령입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어요. 가뜩이나 척박해서 쌀이 부족했던 한반도의 북쪽인 함경도와 황해도 등지의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내리자 일본은 오히려 이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배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말 적반하장이죠. 이러니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점차 무엇에 의지를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1860년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근데 30년이 지났잖아요. 1894년. 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종교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니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종교 창시자 최재우가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라는 죄로 처형당한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했던 백성들은 그의 억울함과 누명을 풀어야 한다며 한양까지 가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동학을 믿는 백성들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하튼 시위든 운동이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심점이 바로 동학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동학이 특히 많이 유행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조선 남부 지방이에요. 그 중에 전라도 고부 지역, 지금으로 정읍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고부 지역을 다스리던 탐관오리가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만석보라는 저수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무상노동이죠. 열정페이도 안 주고 심지어는 저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수세, 즉물 쓰는 세금을 징수해서 그돈다 자기가 꿀꺽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농사지을 때는 저수지에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재산을 착취하거나 자신의 부친, 아버지를 기리는 비석을 세운다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등 온갖 폭정을 자행합니다. 관리가 이 모양인데 당연히 백성들이 웃음을 살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러한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한 사람, 바로 고부 지역의 동학 접주. 여기서 말하는 접주라는 건
천주교로 따지면 신부님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의 종교를 이끄는 최고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봉준이 드디어 탐관오리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전봉준의 아버지 역시 조병갑의 횡포에 저항하다가 곤장을 맞고 사망했기 때문에 전봉준은 조병갑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는 사발통문이라고 해서 누가 주도자인지 모르게 동그랗게 사인을 하는 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조병갑의 횡포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때 처음 일어난 봉기가 고부농민봉기입니다. 고부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러한 봉기로 조병갑이 도망가게 되고 농민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도망간 조병갑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자신보다 윗선의 관리들에게 이르게 되고, 이를 알게 된 다른 관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동학 농민들을 이제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군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황토현, 황룡촌 전투입니다. 모두 농민군이 승기를 잡게 되고,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를 정복하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자, 그건 다음 장면에서 살펴보고, 자, 이렇게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동학 농민군들이 정복한 그 도시, 어디냐? 바로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전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라도가 왜 이름이 전라도인 줄 아세요? 바로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를 합친 말입니다. 그런 전주를 농민군이 점령하게 된다. 여러분들 혹시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지역이 전주성이 있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도라는 곡창지대, 국가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지역이 이렇게 농민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니까 조선 정부는 급하게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하고 또 청나라를 불러제끼네요. 근데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본이 갑자기 같이 딸려오네요. 일본이 왜 같이 따라왔을까요? 그쵸? 아까 얘기했던 텐진조약, 갑신정변 이후로 맺었던 텐진조약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조선의 군대를 끌고 오면 같이 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히던 외세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니, 어? 이러다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했던 전봉준은 바로 전라감사에게 패정개혁안이라는 걸 내밀며 협상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주성에서 협상, 화해를 맺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주화약에서 맺은 그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직강소라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농민군이 전라도의 각 고을에 관아에 설치한 민정기관으로 탐관오리의 횡포를 감시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개혁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당연히 좀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개혁이 실시되니까 정부에서도 중앙에서도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중앙의 개혁기구와 지방의 개혁기구 이름 잘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동학농민들의 봉기가 전주화역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과 일본이 지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진압해주려고 온거 아니? 근데 이미 끝났는데 왜안 감? 일본군은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슬슬 일본이 조선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조선을 두고 청과 일본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근데 웃긴 게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남의 나라 땅인 조선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이에 껴서 괴롭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는 늘 두 강대국에게 시달리는 우리나라 안쓰럽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결국에 2000년 전쟁 누가 이겼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일본이 좋아하죠. 내가 이겼으니 조선을 지휘하에 놓고 간섭할 거야. 자, 이 청일 전쟁이야말로 조선을 두고 청과 일본이 싸워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조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우리의 일제강점기가 있잖아요, 역사에. 그 일제강점기의 시발점이 바로 이 청일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군대의 철수를 약속하고 이후 한국이 출병할 때는 상호 통고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청은 조선에 대한 간섭이 지속되었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위기에 처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청이 파병하자 텐진조약의 근거에서 일본도 동시에 파병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은 철병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아욕을 드러내어 조선 가보개혁을 강요했으며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청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결국에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청나라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농민들은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까지도 힘들어진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탐관오리에 대해서 저항해서 농민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나서게 됩니다. 이때 당시 백성들이던 지금의 우리 국민이던 정말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본군과 우리 동학 농민군이 어디서 만나냐? 우금치라는 곳에서 만나요. 근데 여기 우금치 보면 지형을 알 수 있는 게 동학 농민운동군이 아래 있고 얘네들이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야 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농민들의 전력은 일본에게 미치지 못해요. 일본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우금치의 지형이 오르막이다 보니까 일본군이 위쪽에서 총을 쏘거나 대포를 발사하면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렇게 질 것이 뻔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운 동학 농민군들은 결국에 가장 리더였던 전봉준이 잡히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진에 전봉준 보이세요? 여기 있죠. 전봉준이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입니까? 들것에 실려서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체포당하는 모습인데 당시 전투 중에 다리를 다쳤다라고 해요. 이렇게 전봉준이 체포 그리고 사형당하게 되면서 동학 농민운동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 지도가 바로 이제 일본군과 청군이 들어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씨의 SOS로 청군과 그리고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외세가 들어오자마자 어머 우리 외세까지 끌어들이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해요. 전주화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전주화약 맺었으니까 우리 이제 동학농민운동 끝나서 우리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일본 그리고 청나라 지네 나라로 안 돌아갑니다. 일본은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이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지만 결국에 농민군이 실패를 하게 됐다. 사실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은 실패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약자이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한 단계씩 더 발전해 나가고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튼 이때보다는 더 나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젊은 지식인의 대표였던 김옥균과 마찬가지로 전봉준이 꿈꿨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도 상상해서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봉준이 꿈꿨던 세상 역시도 당시 전봉준이 전주 화약대 전라감사에게 내밀었던 패전개혁안이라는 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탐관오리 처벌해달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관리가 똑바로 못하면 처벌해야지. 자, 그리고 신분제 없애달라. 우리 신분제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이때는 신분제도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 없애줘라. 그리고 여성이 재혼이 안 됐어요. 남편이 일찍 죽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해. 아니면 남편 따라 죽으라고 협박당해. 이런 거안 된다. 여성들에게도 자유를 줘라라는 거. 그리고 인재를 등용해라. 돈 받고 혹은 누구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뽑지 말고 인재를 뽑아서 나라의 운영을 해라. 지금으로선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부채. 농민들이 워낙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도 면제해주고 농민들에게도 땅을 줘라. 농민들에게도 땅을 줘서 짓게 해라. 해달라라는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선 당연한 내용들을 그들이 원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처형됐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농민군들의 요구들이 곧 다음 시간에 배울 갑오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로 반영되게 됩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었던 신분차별이 곧 갑오개혁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비록 젊은이들의 개혁과 농민들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러한 개혁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관리들에 의해서 실제로 반영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살아남은 농민군은 이후 일본 침략 야육에 맞서 싸우는 의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이제 방영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신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 드라마가 바로 의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국가 정책에 참여하는 관리들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해, 그 연도의 이름을 따서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개혁이 진행되었고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 우리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이큰네 가지 주제가 첫 번째 수행평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계약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저 분명히 진도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수행평가 잘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뭐 정말 중요, 나 솔직히 똑바로 안 들었다. 그럼 다시라도 들어서 좀 복습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평가 준비도 잘 하고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